기아 타이거즈의 5강 진출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가을 야구가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변수는 롯데와의 맞대결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타이거즈의 8회 매직은 또 통했습니다. 김삼일 맞아 홈으로 홈에 들어옵니다. 2타점적 시타, 역전적 시타를 버난드 선수가 해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9월 기아 타이거즈의 전적은 15승 8패. 이 가운데 10번이 역전승이었습니다. 무서운 뒷심으로 5위에 오르더니 6위와의 게임차도 두 게임 반차로 벌렸습니다. 남은 경기 수를 감안하면 기아가 삼성이나 LG에게 잡힐 확률은 낮아졌습니다. 삼성과 LG가 남은 4경기를 모두 이기는 경우에도 기아가 남은 11경기에서 5승만 더하면 승률에서 두 팀을 앞섭니다. 복병은 오히려 현재 7위 팀인 롯데입니다. 세 게임 반차로 앞서 있지만 롯데가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상승세고 다음 주에는 기아와 4번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아가 9승을 한다면 롯데가 12승 전승을 하더라도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기아가 5승만 하더라도 롯데는 10승을 해야 순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기아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은 커져 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려면 먼저 이번 주 경기부터 가을 야구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